성훈씨, 네. 저 뮤직뱅크를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 갑자기 단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아, 근데 생방송 중에 뭐 먹을 순 없고, 근데 제가 먹는 단거 말고 보고 듣는 단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스위트한 신곡 단거로 돌아온 우아,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네, 우아 컴백 축하드립니다. 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와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희 우아가 단거로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번에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뮤직뱅크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미니앨범으로 컴백하셨는데 이번 앨범 컨셉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 조이는요, 굉장히 저희 우아 같은 청량함과 팅크로시를 담은 그런 컨셉입니다.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제목부터 달콤한 단거,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단거는요, 자꾸 생각나고 빠져드는 너를 단거에 비유했는데요. 저희 우아의 러블리한 외모와 반대로 파워풀한 퍼포먼스까지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네. 와우, 네, 그럼 이번 신곡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제 레파트 중에 마카롱, 젤라또, 바나나, 캔디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들이 나오는 가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에도 집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아의 무대 스포타임 조금만 들려줘. 네, 저희의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 거 설탕을 뿌리는 듯한 그런 동작인데요. 저희의 반전 표정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단 거 단 거 보다 단 거 you love. 단 거 단 거 보다 단 거 you love. You're so sweet. 네, 잠깐 들어도 달콤함이 아주 가득한데요. 이번엔 우아에게 질문 타임. 혹시 저희 두 MC를 단 거 디저트에 비유한다면 어떤 건가 잘 어울릴까요? 우선 성훈 씨는요, 크레이프 케이크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까도 매력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영 씨는 설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단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원영 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설탕을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제목이 단 거라서 그런지 말씀도 너무 달콤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타이틀곡이 단 거면 수록곡은 쓴 거, 짠 거, 뭐 매운 거 그런 곡인가요? 와우. 네, 아쉽게도 그런 곡은 없고요. 네. 저희 수록곡 중에 스위치업이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또 단 거랑 비슷한데 굉장히 또 다른 느낌으로 파워풀하고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수록곡도 꼭 찾아서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 컴백 무대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희 러블리한 매력과 치명적인 반전 매력, 우아의 컴백 무대는 지금 바로가 아닌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유나이트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